불꽃이 냄비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묵, 판곤약, 당근, 무, 쑥갓, 건다시마, 가다랑어포, 진간장, 청주, 맛술, 소금, 배꼬챙이 2개, 달걀, 겨자가루, 유부, 소고기, 실파, 목이버섯, 당면, 배추, 식용유,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어묵은 용도에 맞게 자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어묵을요 다양한 형태로 주는데 사각형으로 된 거는 5cm 정도로 자르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두꽃이 나오면 두꽃이 다 사용할 수 있게요 크기 알맞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요구사항 두 번째에 다시마는 매듭을 만들고 당근은 벚꽃 모양을 만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마 육수 저희 끓이잖아요. 그때 다시마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매듭을 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당근은 두 군데 들어갑니다. 하나는 유부에 들어가고요. 채 썰어서 그다음에 하나는 벚꽃 모양 만드셔야 됩니다. 항상 매화 모양이라고 나오는데 요번에 벚꽃이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벚꽃이 꽃잎이 조금 더 뾰족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둥근 모양보다 조금 날카로운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곤약은 꼬치 냄비에서는 이렇게 곤약이 넓은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가운데 칼집 넣어서 한번 꼬아주시면 되고 두께가 두꺼우면 포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실파, 무기, 당면, 배추, 당근으로 일본식 잡채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유부를 살짝 데친 다음에 안에 일본식 잡채 넣어서 실파를 몇 개 데쳐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와 간장도 제출하고요. 그래서 겨자를 발효해서 간장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꼬치 냄비는 불 사용도 많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가스불에 뭔가를 올려놓으시면서 재료 손질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당면도 불려지지 않은 당면, 그다음 목이버섯도 불리지 않은 겉목이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먼저 불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가다랑어 국물도 만들어야 하고요. 달걀은 삶은 달걀 나옵니다. 저는 가다랑어 국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가다랑어 국물이 무랑, 곤약, 그 다음 달걀 졸일 때 필요한 조림장에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끓일 때도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3컵 정도 넣으시고 다시마 넣고 약한 물로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가스 오븐은 나중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쑥갓 같은 거는 항상 나오면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겨자 발효를 하셔도 되고요. 조림할 때 하셔도 됩니다. 아직 당면은 불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찬물에다가라도 이렇게 불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냥 끓이는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모기도 같이 불려놓을게요. 다시마 육수 되는 동안 재료 손질하고 있겠습니다. 실파는 두 줄은 묶어야 되니까 데쳐야 하고요. 한 줄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잡채 재료입니다. 잡채 재료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대략 4cm나 3cm 정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재료가 좀 헷갈리신다면요. 나눠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면 잡채 재료는 다른 접시에다가 놓는 거죠. 그리고 당근은 채 썰어서 잡채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추도 잡채 재료입니다. 그러면서 벚꽃 모양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매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각형. 당근을 오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면에다가 칼집을 0.5 정도 넣어서 이 부분을 돌려서 깎아줍니다. 자, 그래서 꽃 모양 나왔고요. 홈파진대 칼집 어슷하게 넣어서 다섯 군데 다요. 이 부분 어슷하게 한 3분의 2 정도
위치에서들어가서깎아주시면되겠습니다당근이만약에하나밖에나오지않는다면요짜투라기부분채썰어서잡채용으로사용하시면되겠습니다자곤약입니다곤약은7곱하기4는써있고두께는안써있는데요두께가너무두꺼우면꼬아지지않기때문에 1cm 미만으로해주시고가운데한번칼집넣어주시고요그냥이렇게꼬기만하시면되겠습니다자곤약을손질하는동안이제다시마물이끓어오르기시작합니다오늘다시마는버리면안되겠죠다시마는매듭만들어야되니까남겨놓으시고요여기에가스오븐이넣어서5분만약한불로또살짝끓이도록하겠습니다자여기서무는요꼬치냄비에서무는무냉잎이아닙니다여기서는동글동글하게어묵이나달걀처럼만들어주셔야합니다크기는동일한것이좋으니까요2등분이나3등분정도해보시고요약간정사각형태로만드신다음에각진대를동그랗게깎아주시면됩니다자다달아국물이다우러나서걸러보겠습니다면포이용해서깨끗하게걸러주세요자물을새로올렸습니다이물은데칠물인데요실파묵을거데칠거고요그다음어묵과유부를데칠겁니다그리고곤약냄새없애고벚꽃살짝데치고무도살짝데치겠습니다그다음에당면도있죠당면도한번삶아서나중에볶으셔야지잘익습니다그래서당면까지한번에모두다데쳐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물이끓는동안손질하지않은재료한번손질해보겠습니다자유부는두개가나오는데요가장자리가이렇게붙어있기때문에이부분을잘라주시고요나중에속을여기다넣어줄겁니다살짝벌려서데쳐주시면안에가찢어지지않으면서더잘들어가게됩니다그리고나머지는요버리시거나아니면구멍난부분을메꿔주셔도괜찮습니다자그다음에어묵은 5cm 정도통째로데치고자르셔도되는데저는아직물이끓어오르지않으니까미리잘라놓을게요자목이입니다목이는다불려졌는데요중간에여기좀씹히니까이부분제거하시고요채썰어서잡채용으로넣으시면됩니다잡채용은요요구사항네번째에다적혀있습니다시험장에서어디에잡채어떤재료가잡채에들어가는지확인하시면서시험을보시면되겠습니다자깨끗한재료부터데치시는게좋겠죠실파라든지아니면무아니면곤약이런거부터데쳐주시면되겠습니다파는살짝만데치시면됩니다색이변하니까찬물에바로헹궈주시고그다음에무는단단하니까좀더익혀야되고요당근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곤약도냄새없어질정도로만살짝데쳐주세요모든데친야채들은찬물에헹궈줍니다그리고당면도불려진상태가좀딱안좋으니까딱딱하니까요같이넣어서삶겠습니다유부나어묵은기름이있으니까요따로삶도록하겠습니다자묵투명하게겉에만투명해지면돼요다시졸일거니까요자당근도이렇게찬물에한번헹궈주세요당면은뻣뻣하지않을정도로만살짝데치듯이삶아주시면되겠습니다더이상불지않게찬물에헹궈주시고요먹기좋게자를거예요자그다음에여기에유부와어묵을데치겠습니다유부는가벼워서뜨니까안에이렇게넣어가면서기름기빼주시고요
두부를 튀긴 거기 때문에 기름이 동동 뜹니다. 찬물에 한번 헹구고, 그 다음에 어묵이요. 자, 어묵도 찬물에 한번 헹궈서 기름기 다시 한번 제거해 줍니다. 자, 불이 놀지 않게 또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하얀 색깔들 졸여주는데요. 무, 달걀, 곤약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은 가다란 국물 있잖아요.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간장과 미림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 하얀 색깔, 그 다음에 무, 곤약 이렇게 모두 졸여주세요. 타지 않게 잘 보면서 졸여주시고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색깔을 잘 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졸여지는 동안 아직 미처 썰지 못한 재료 썰겠습니다. 당면입니다. 당면을 줄지어서 썰 필요는 없고요. 당면은 그냥 십자 모양으로 자르시거나 한입 크기로 썰어서 잡채 재료랑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신다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조림장 하시면서요, 겨자 발효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루 하나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요, 않게 만들어주시고 조리는 위 냄비 뚜껑 위에서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매운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썰어 볼게요. 고기는 잡채 재료입니다. 결대로 채 썰어서 볶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묵 꼬치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상관없는데 두 꼬치 모양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편편한 거 사각형 모양 꽂았다가 동그란 거 꽂았다가 또 사각형 꽂아주시면 모양이 또 이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꼬치 꽂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마 매듭은요, 다시마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면 참 좋은데 짧을 때는 매듭 짓기가 조금 힘듭니다. 먼저 다시마를 약간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마를 그냥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가 미끄러워서 접히 잘 묶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면 돼요. 자, 재료 손질하시면서 중간에 곤약이나 무, 달걀이 색깔이 잘 들고 있는지 봐주세요. 약간 진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끓일 때요, 약간 색이 빠져서 흐려집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 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겨자 발효는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냄새 맡아보시고요. 매운 냄새 나면 다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를 뭉쳐서 그냥 간장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중식이나 한식에서는 여기다 설탕하고 막 이런 거 넣잖아요. 오늘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달걀과 무, 곤약이 다 졸여져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잡채를 볶아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제가 잡채 재료를 따로 놔두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안 익는 것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소고기. 모두 채썬 재료들이고요. 소고기 볶으시다가 겉면이 색깔이 변하면 단단한 재료 넣어줍니다. 당근이네요. 자, 당근.
당근 볶으시다가 목이버섯도 넣어주시고요. 자, 목이버섯 볶으시면서 당면도 넣어주세요. 당면도 살짝 볶으시면서 투명해지면 그 다음 재료 배추 넣어줍니다. 배추도 투명하게 익혀주시고요. 이때쯤이면 고기와 모든 재료가 다 익어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추 볶으시다가 실파 마지막에 넣어서 색안변하게 볶아줍니다. 이러면서 양념해야 되겠죠? 간장, 청중, 죽. 재료들은 계속 중간불로 볶고 있습니다. 자, 양념 배이게 재료들 익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펼쳐서 좀 식혀주세요. 유부에 넣어야 되는데 뜨거우면 넣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유부가 자체 볶은 게 조금 식는 동안요, 먼저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꼬치 어묵, 꼬치 어묵 볶고요. 그 다음에 당근, 곤약도 잘 보이게 올려놓습니다. 달걀은 반 잘라서 놓을 건데요. 부서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매듭도 풀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주셔도 돼요. 달걀은 그냥 반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냥 모양을 좀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달걀이 이렇게 갸우뚱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밑면을 살짝 깎아서 편편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올릴게요. 자, 그럼 유부 안에다가 속재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채우시면 실파로 묶기 힘드니까요. 한 반 정도 채우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유부 채우시고요. 파는 파란 부분만 사용해서 묶어줍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힘 조절하시면서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가다랑어 국물이고요. 여기에 미림, 그리고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넣어서 같이 끓여주세요. 어묵 한번 데쳤고요. 그 다음에 유부 속에 재료 익었고, 무도 졸이면서 다 익었어요. 당근 살짝 데쳤고요. 그래서 한번 우르르 살짝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 겨자에 간장, 그냥 이렇게 겨자랑 간장 따로 제출하시면 돼요. 남숫간, 장식용 준비하고요. 뜨는 거품이 있다면 한 번씩 제거하면서 재료를 익혀줍니다. 자, 끓어오르면 불 줄여주시고요. 안 익은 부분 끼얹어가면서 잘 익혀주세요. 자, 재료가 모두 익은 게 확인이 되었다면 달걀 올려줍니다. 그리고 같이 넣으면 풀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거고요. 숟갓 장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